보면은 약해지고 이렇게 액션이 앞에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지. 아. 탄성력을 책임지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원단인데요. 카본, 티타늄, 보론 등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해서 원단을 만든다고요? 특히 원단 재단 작업에서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더욱 잘 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랍니다. 이게 시계가 몰드예요. 몰드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형 과정에서는 원단을 금형에 돌돌 말아 모양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따라서 원단 한쪽을 먼저 금형에 붙여주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계에 넣어 30도로 비틀어가면서 말아줍니다. 네모가 아닌 세모 재단에 30도 비틀어 말기로 특별한 휘어짐을 구현했다면 이제 내구성을 강화해줄 차례. 이게 로우거든요. 여기서 2시간 정도를 구워요.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3차에 걸쳐 구워주는데요.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 여러 번 구워 특별한 강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곳만의 숙련된 노하우랍니다. 이게 기계로는 안 돼요. 진짜 그 달인이 아니면은 못 말든 정도로 그런 낚싯대들을 지금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낚싯대를 만드는 달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데요. 뭐죠? 첫 번째 달인을 찾아간 곳. 저 시소 같은 건 뭐죠? 좁은 구멍에도 한 번에 통과시키는 달인. 30년 됐는데 기계는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마에서 구워 1차로 내구성을 강화했다면 이곳에서는 코팅을 통해 내구성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답니다. 40년 선배와 30년 후배의 찰떡 호흡이 기가 막히는데요. 펜싱 같아요. 두 번째 달인에게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다는데. 아니, 설마 그건가요? 다들 일이 많이 힘드신가 본데요. 이 라이터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제 마지막에 실을 자르잖아요. 네. 자르면은 실을 이제 붙여야 되니까 부착하는 데 쓰죠. 이곳은 낚싯대 매드 베테랑들의 작업 현장인데요. 낚싯대 연결 부위에 실을 칭칭 감아 내구성을 또 한 번 강화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때 마무리 작업에서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 라이터라고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완성된 낚싯대는 품질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게 여러 가지 특별한 공정을 통해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간직한 낚싯대 탄생. 옛날부터 수직이 원래 잘 됐었어요. 미국하고 뭐 유럽 쪽 그런 쪽에 많이 찾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 양이 네. 전부 다요? 예, 예. 35개국에 수출된다는 이곳의 낚싯대 연 생산량은 무려 30만 대.